봄의 전령상 쭈꾸미가 찾아온 서해바다. 그 신랑이 바람 쐬러 가자 그러면 강압바다가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부부에게도 매서운 계절이 가고 봄이 왔는데요.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바쁜 줄 알아요. 즐겁게 먹고 장사하면 잘하면 되는 것이요. 당신도 같이 먹어 그럼.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달콤 짭짤한 부부의 이야기 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강화도에 위치한 부부의 일터. 아내 미영 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바다에 나가기 전 부지런히 준비한 도시락. 아내의 음식에만 입맛이 도는 남편을 위해 매일 정성껏 준비한다죠. 우리 남편은 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해주는 것만 이렇게 좋아해요. 부부는 어판장 일과 조업을 함께 하는데요. 혼자 나가면 불안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같이 나가려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갑시다 얼른. 안 가. 고급 인력 불러다 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남편 승우 씨는 늘 아내와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아니 조금이 혼자 나가도 되는데 꼭 강은이 갈고 나가려 그래요. 그거 뭐? 이거 해경한테 보내줘야 된다고. 척하면 딱 해결하는 아내. 아 귀찮은 거나 스트레스 받아 안 해. 은행 일, 뭐 글 쓰는 거 이런 거 다 제가 해. 든든한 조수이자 오른팔이거든요. 21살 꽃다운 나이. 13살 연상인 남편과 부부의 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두 개의 날이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가위처럼 23년 세월을 함께 해왔답니다. 자, 이제 제철 맞은 쭈꾸미를 잡아볼 텐데요. 이 부부는 소라방잡이로 쭈꾸미를 잡는다죠. 소라가 줄줄이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는 소라 하나를 딱 잡아봤는데 역시 쭈꾸미가 숨어있네요. 소라방잡이로 쭈꾸미를 잡는 부부. 외부적 충격이나 스트레스가 적어서 소라를 이용해 쭈꾸미를 잡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역할을 해요. 미영 씨의 꼼꼼한 성격은 늘 남편의 눈과 귀가 되어준다죠. 그런데 이런 아내도 가끔 예상치 못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이고, 줄이 엉켜버리고 말았군요. 아이고. 빌려서 그래, 빌려서. 꿀쌤하고 빌려왔고. 그래도 팀워크 얼마나 좋은지 말하지 않아도 손발 척척. 다행히 금세 해결될 것 같죠? 이렇게 일이 고돼도 많이만 잡히면 힘든 것쯤이야 금세 잊을 수 있겠는데요. 저번 주 내내 빼먹어가지고 있을 줄 모르겠네. 예약받은 것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말하면 좋은데 뭐 주는 대로 받아야죠. 하지만 바다가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욕심은 금물입니다. 그저 아내와 함께 바다를 누비는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는 거죠. 남녀 나와 쓸쓸하지 같이 나와야지. 아 옆에서 봐주는 거 좋은 거 해보는 거 좋아 다행이다. 이야 다행히 소라마다 가득 들어찬 쭈꾸미. 아내 미영 씨는 이 순간에 가장 기다리는데요. 최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바쁜데 뭐 하는 거야 빨리 그냥 커. 우리 신랑은 SNS의 중요성을 몰라요. 툴툴거리면서도 잘하시네요. 저는 지금 유튜버도 하고 싶고 막 이런데. 우리 신랑이 협조를 안 해줘. 이렇게 도란도란 쭈꾸미를 잡다 보니 어느새 한 바구니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 손맛도 봤겠다. 이제 입맛 처리. 배 위에서 식사를 즐겨볼 텐데요. 메뉴는 당연히 갓 잡은 쭈꾸미. 칼칼한 라면 국물에 쭈꾸미를 통째로 넣으면 주영이 오빠, 쭈꾸미 몇 마리 넣을까? 두 마리 식어 먹어야지. 얼큰한 국물에 부드러운 쭈꾸미가 익어가는 걸 보고 있자니 웃음이 선선하고 보다 남은 싹 씻겨 나가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봄바다의 맛을 한입 가득 음미해볼까요? 두 분만 누리시는 후사네요. 못 먹는데 당신하고 맛있네. 당신하고 다 맛있어. 아, 봄속 봄 것처럼 좋네. 우리 온 길에 저기
노량리도 한번 갔다 갈까요? 야, 이 사람 저까지 가려면 시간 내려가야 돼.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옛날에 우리 신랑이 김양식을 했어요. 혜태. 우리 엄마가 이제 거기 장가도 안 가고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소개를 해줬어요. 이 집사람 만나기 전에 그때 엄마가 돌아가서 난 6개월 정도 새해가 왔더랬어요. 진짜 새해가 6개월 동안 오더라고. 집사람 딱 만나고 나니까 새해가 안 오더라고. 김양식을 하던 승우 씨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미영 씨. 23년 전 100년 가약을 맺고 삼형제까지 잘 키워놓으니 이보다 큰 행복은 없을 것 같다는군요. 외길 인생을 환하게 밝혀준 보석 같은 아내라죠. 고된 조업이 끝나고 고생한 결실을 확인할 시간. 오늘은 얼마나 잡았는지 볼까요? 배우면 인성공은 뭐 예약한 거 같고. 이렇게 오늘도 미션 완료! 하지만 끝나지 않은 승우 씨의 일과. 아침부터 고생한 아내가 내내 신경 쓰였던 건데요. 남자 같으면 혼자 때렸네. 집사람 추위 많이 타갖고 한번 때려다 뜨뜻하게 좀 때려고 합니다. 힘들긴 해도 기뻐할 아내를 생각하면 어쩐지 마음이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아내는 어디 있을까요? 남편 몰래 은밀한 약속을 잡았네요. 그렇게 힘든데도 바다에도 갔다 왔어? 네. 아이고, 힘들다. 너무 힘들잖아. 아이고, 예. 욕봤다, 욕봤어. 백천원으로 시집을 오다 보니까 너무나 거만한 것 같아요. 말도. 이상한 말도 나가고. 뭐 뱃사람이고 뭘 떠나서 그냥 우리는 즐겁게 먹고 장사하면 잘하면 되는 것이오. 같이 더불어서 서로 의논하면서 같이 가지. 그래도 부인은 남편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도 가면은 주영아 기둥비둥하게 일해요. 저도 참고 살아. 참고 살아. 안 참아요. 뭐 하는 거야? 얘 간대는 거를 우리가 얘기 좀 하려고 붙잡았어. 아니 힘들게 받아 갔다는데 한 장은 드리면 일로 와봐요. 일로 오세요. 금세 피하시네. 뭐 주영 아빠 뭐 하루 이틀 하네니 한두 번도 그런 거 냅둬 버려. 하느라고 꽃게 잡으러 가면은 열애 나더러 맨날 운전 못 한다고 구박구박 얘 우리도 그래 승우 씨가 그토록 아내를 신경 쓰는 이유. 5년 전 미영 씨의 몸에 이상이 생긴 건데요. 수술로 이어졌기에 남편은 늘 아내가 걱정이랍니다. 걱정하실만 하네요. 뭐 불살고 있어? 아이 갔다 왔는데 힘든데 쉬고 있지. 물하고 저 먹고 있어. 아니 그래도 뭐 언니들 있으니까 그냥 술 한잔 먹었지 뭐. 몸에 닿는 술을 왜 먹고 있어? 얼른 와서 쉬고 있지. 아 그게 내 나름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법은 뭐가 있어? 왜 없어? 이 시골에 살면서 유일한 낙인데 당신이 그것까지 이해 못 해주면은 나 어떡해. 당신도 같이 먹어 그럼. 몸에 닿는 술을 왜 먹냐니. 쭈꾸미 볶음 맛있게 해놓을 테니까 와. 알았어. 알았지? 사랑하기에 하는 걱정 어린 잔소리죠. 나는 배불이랴, 농사질이랴, 밭을이랴, 술 먹을 시간이 없어. 오늘 저녁은 함께 고생한 남편을 위해 아내가 실력 발휘를 해봅니다. 우리 신랑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너가 하는 거 아니면 맛이 없대. 이상하게. 웃기죠. 내가 해주는 건 다 더해. 매일같이 투닥거려도 금세 한 마음이 된다는 부부. 말은 분명스럽게 했어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더 정성을 기울입니다. 열 마디 말보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아내인데요. 오늘은 사랑이 듬뿍 담겨 더욱 맛있겠죠? 이야, 아내표 쭈꾸미 볶음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먹어봐요, 이거 맛있나? 맛있겠는데요? 잡숴봐, 맛있나? 과연 맛은 어떨까요? 맛이 어때요? 뭐가 약간 뭐가 안 들어갔어. 조미료가 네? 안 들어서 그래요. 건강에 안 좋은 건 빼야죠. 그 음식은 잘하는데 술을 한 잔 먹어갖고 맛이 약간 좀 떨어져요. 괜히 장난을 걸어오는 남편. 아내도 그제야 한술 떠봅니다. 내가 했으면 맛있노? 응? 맛있어. 입에도 안 갔는데 맛있어? 먹자. 이렇게 보니 천생연분이 따로 없네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다음 날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농사꾼이기도 한 승우 씨.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밭으로 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실히 사는 것이 삶의 목표. 그러려면 무슨 일이든 부지런히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네요. 얼마나 돼요, 농사는? 밭 1,000평 하고요. 논농사 한 1,000평, 아니 5,000평 돼요. 아니 배도 타시는데. 네? 그 마을 땅에서 혼자 일하신다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한 건 고추랑 덜 사서 업판장에 쓰고 그러니까. 슈퍼맨이 따로 없습니다 그려. 그래도 지칠 때쯤 찾아오는 사람 아내 이양씨입니다. 애는 그냥 일에 미어 살아 그냥. 힘든데. 어제 바다 갔다 왔으면 좀 하루 쉬지. 오늘 이따가 저녁에 정원도 가야 되잖아. 어깨도 저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저기 일을 하니까 좀 안쓰러워 죽겠네. 남편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답니다. 어디 나갈 줄을 몰라요. 해만 지기 전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막 그런 식이라. 우리 애들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어디 나가는 거 꿈에도 못 꿨어요 진짜. 앞만 보고 달려온 부부. 아내는 모처럼 데이트를 제안해 보는데요. 오늘 한가한데 우리 수목원이라도 가서 꽃 구경 좀 하고 올까? 아 여기 멀멀 멀리가 여기 꽃이 있는데. 아 저거는 저기 좀 저거는 좀 그렇지. 뭐 어때? 조그만 거. 응? 멀리 가는 건 실패했지만 뭐 어떻습니까? 함께하면 어디든 좋은 거리요. 집 뒤에도 이런 거 꽃 이쁘게 폈는데 뭐 어딜 가요? 그러게 나 매실꽃이 이렇게 이쁜 줄 몰랐네. 향기도 좋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쁘네요. 꽃은 우리 큰애 낳고 아들 낳았다고 그때 꽃바구니 한번 받아보고 한 번도 안 받아봤어. 아 그 언제 여기? 2001년도. 전에. 우리 신랑은 진짜 어디 이렇게 놀러 갔다 와도 우리 마누라 줄 거야 그리고 뭐 양말장 한 장 사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쓰라고 내가 막 이렇게 넉넉히 줘도 허투루 쓰는 적이 없어요. 나야 뭐 애들 입히고 먹이고 해야 되니까는 나야 뭐 씀씀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사나 봐요. 그러면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힘들게 살다 보니까 돈 쓰는 거가 겁나.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를 의지하게 됐다는 두 사람. 부족한 점을 메워주며 더욱 단단해졌기에 남은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여보도 고생 많이 했어. 애들 키우느라고. 당신의 고생을 더 많이 했지. 아유, 없는 데 쉬지 말아갖고. 아유, 그래도 우리 삼형제 잘 키우고 앞으로 당신도 몸 아껴가면서 주위 좀 둘러보면서 잘 살아봅시다. 그럽시다. 하루하루 살아온 인생의 주름살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부.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바다에서 평생 즐겁게 살아봅시다.